여자의 여자에 의한 여자를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김학킹 가정법원. 네, 오늘 법률에 관해 궁금한 사항들 함께 이야기할 텐데요.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황다연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 기대돼요, 기대돼. 아, 긴장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토끼 같은 두 아이의 엄마, 의뢰인들에게는 끝까지 대신 싸우는 의뢰인들의 대변인, 에너자이저 워킹맘 황다연 변호사입니다. 오, 오~ 자기 소개를 자기 소개 이렇게 훌륭하게. 네. 오, 이거 준비 많이 하셨나 봐요. 집에서 연습하셨어요? 아,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네. 두 아이의 엄마 워킹맘 황다연 네. 변호사님. 네. 아, 그 이번에 이제 김지우 변호사님. 저 연수원 동기이신데요. 네. 네, 소녀 같은 모습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화려한 신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하면은 훨씬 더 재밌고 매력이 넘치시는데요. 그 연락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김지우 변호사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게 전화번호는 못 나갔지만 저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글 남겨주시면 한번 저 의향을 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소개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듭니다. 생각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되게 마음에 드네요. 지우 변호사님이 네. 되게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거면 네. 정말 되게 마음에 드신 건데. 오, 정말 마음에 드는 소개 좋았고요. 이제 다음 또 기대가 되는데 누구예요? 아, 예, 민민숙 씨. 어머. 아, 잠깐 왜 이렇게 땀이 나죠, 근데? 어머. 민숙 씨 기대가 어머. 되는데. 해주세요. 하얀 피부, 넘치는 끼. 나이는 어리지만, 어린 여성부터 중년 여성까지 모든 그 연령대를 아우르는 만능 엔터테이너이십니다. 우유, 빛깔, 윤민숙. 윤민숙. 예! 오, 진짜. 지금 최근에 들어서 가장 네. 이런 이번 연도 올해 들어서 가장 이런 훌륭한 칭찬을 받아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설명하고 네. 이거 들으니까 정말 우유빛깔인 게 더 와닿네요. 신기한 게 방송에는 그렇게 하얗게 나가더라고요. 실제는 그렇게 안 하얀데. 아니, 하얗지. 저는 여기 임식 씨 네. 옆에서 보면 코가 이렇게 오똑해서 정말 이게 수술한 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옆에서 보면 코가 정말 예뻐요. 아, 그런 궁금증이 잠시 후에 풀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우, 잠깐만, 이게 땀이 나가지고. 땀나죠? 이게 소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니까요. 네. 예. 네. 이제, 야, 이분은 이제 매번 모의법정 연기를 하실 때마다 연기인지 실제인지 헷갈리는 연기를 펼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메소드 연기를 펼쳐주시는데요. 연기인 듯 연기 아닌 연기 같은 그대. 오! 양기웅 씨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양기웅입니다. 야, 정말 준비 많이 하셨어요. 아, 원래 노래도 해야 되는데.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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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인 듯 연기 아닌 연기 같은 나. 아니, 이제 신랑이 네. 제가 해봤는데, 다시 하라고. 아니라고. 그래서. 예, 안 하려고 하고 왔는데. 아니요, 저희 PD님은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예, 아우, 정말 준비 감사하고, 저는 네. 어떻게, 전 안 해주시나요? 아, 저기 소개하시고, 저, 그래가지고. 소개 조차도 없네요. 조차도, 예. 즉흥적으로. 예, 즉흥적으로. 누구는 뭐, 연락 주세요도 하고 이러더니. 굉장히 미인이신 분이십니다. 와. 정은숙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황다연 변호사님 정말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되게 주의 깊게 관찰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아까 그 콧대가 옆에 예쁘다 하실 때 생각이 났는데 성형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성형. 성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단언컨대 저 빼고 이렇게 네 분은 전혀 손 하나 댄 적 없는 자연미인 미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콧대 얘기했어요.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네. 이 얼굴, 이 콧대 네. 다 제 겁니다. 놀라워. 놀라워. 그 우리 김 변호사님 네. 뭐 성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저는... 궁금해요. 저는 성형 자체는 아 했냐고 물어봐 드릴까요? 성형 하셨나요? 성형은 좀 제가 더 예뻐질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네. 성형 자체는 그 하는 거는 반대는 안 하고요. 왜냐면은 자기 자신감 컴플렉스 극복하고 자신감 찾는 데에는 성형 하는 건 좋은데 요즘 제가 TV를 보면 그 연예인들 중에 일부가 너무 요즘에 양악 수술 안면인가 이게 되게 유행이니까. 네.
아무래도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그 모습이 보이고 또 개성도 상실돼서 더 예뻐진 것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런 정도의 수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어느 정도의 수술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면 좋다. 네, 좀 더 뭐 자기 컴플렉스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김지우 변호사님 처음부터 횟수를 더하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깍쟁이다. 왜냐면 처음 볼 때 이렇게 미인이시고 이쁘신지 사실 크게 못 느꼈는데 틀을 거듭할수록 그 미모를 막 표출을 하시는 건데 이게 저만 느끼는 건가요? 점점 예뻐지고 계세요. 제가 인품이 워낙 훌륭하니까 제 인품이 반한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사람에 그렇죠. 대한 매력 때문에. 얼굴보다 불매로. 제 매력이 불매입니다. 처음엔 잘 드러나지 진짜 않습니다. 진짜 공감하는 그 말이고요. 황달 변호사님은 성형 전혀 하신 데 없죠? 네. 저희 신랑이 근데 가끔씩 이제 제 코를 눌러봐요. 수술했냐고? 네, 이거. 뭐 눌러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한다면, 뭐, 요거는 조금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 어렸을 때 이제 쌍꺼풀이 이제 저는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잘. 그러네요. 아, 그러네. 네, 있어요. 찾아보면은. 근데 이게 너무 작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쌍꺼풀을 크게 하고 싶어서 한번 상담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제가 황 변호사님 말을 하니까 제가 고백하면 저도 쌍꺼풀이 원래 있었는데 한번 찝었습니다. 근데 효과는 요즘에 찝은 거 쓰는 거 아니죠? 뭐. 아, 근데 효과가 별로 없어서 안 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 효과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그 전 네. 비포에랑 갑자기 차이가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요? 비포 애프터의 차이가 솔직히 저는 못 느껴서.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주변에서는 안 하는 게 더 나았다.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우리 김지우 변호사님 너무 귀여우신 게 아까 방송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러셨어요. 네, 방송에서는 좀 노코멘트 하고 싶었는데 한 변호사 얘기하니까 아, 자진납세하자. 아, 어쩐지 처음에 이제 할 때 약간 뜸을 대답할 때 안 했죠? 하는데 뜸이 저희가 되게 양심적이라서 굉장히 양심적. 되게 근데 양심적. 말씀하신 대로 그 수술 전후가 크게 달라지신 게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쌍꺼풀이 없는 외눈이었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되게 개성 있다 했었는데 화면에 너무 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싫어서 처음 시작했던 게 그 쌍꺼풀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네, 아니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 시디님께서 다른 분들은 주변에 친구들이 다 야 이제 더 이렇게 선해 보이고 좋다 이랬는데 개성이 없어졌다 이러면서 방송에서 그분 프로에서 저 잘 안 쓰고 저는... 이랬어가지고 진짜 그때 좀 후회를 했었는데 뭐 또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하고 나서 좀 눈매가 더 무서워졌어요. 네, 그래서 근데 좀 많이 시간이 지나니까 좀 예전 눈이 돌아오긴 했는데 약간 실패다, 실패 사례?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기웅 씨는 뭐 전혀 손 안 대셨는데 요즘에 남자분들도 성형하는 경우 꽤 있어요. 네, 저도 옛날에 한 2년 전에 제 눈이 약간 이렇게 쌍꺼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지. 또 힘을 편하게 쓰면은 좀 처져서 싸나워 보인다고. 그런 말 많이 듣죠. 네, 많이 들어가지고 쌍꺼풀을 할까 했는데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아, 지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매서워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인다고 하니까 그쵸.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딱 갔는데 겁이 많아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날까 혹시 쌍꺼풀 잘못했다가 눈 안 감기는 막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쌍꺼풀 없는 남자들을 여자들이 많이 더 선호하는 것 같아서 맞아. 그래서 더 잘한 것 같아요. 요즘 대세인 것 같은데 지금 기웅 씨 얘기처럼 뭐 많은 분들이 아름다워지고 멋져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그 본능에 가까울 만큼 욕구죠 원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걱정되는 부분,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례가 이 부작용의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예. 제 친구도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요. 일명 쌍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세 글자 줄여서 쌍수 두 글자 만들던데. 네. 쌍수의 경우에요? 쌍수를 했는데 그 짝짝이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의 원래 근육이 이렇게 약간 양쪽 눈이 달라서 하고 났는데 쌍꺼풀이 짝짝이라서 수술한 것 같지가 않아요. 했으면 똑같을 텐데, 아이고, 했으면 똑같을 텐데, 이게 다르니까. 저희 친구 중에서도 쌍꺼풀 수술했는데, 눈이, 큰 눈이 아니었는데, 쌍꺼풀 라인이 너무 두꺼워서 이 눈 크기랑 쌍꺼풀 라인이랑 똑같아요. 어머, 그러면? 수술한 직후에 봐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이 쌍꺼풀 라인이 얇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좀 쌍꺼풀 라인을 좀 두껍게 하고 싶은 건 있었는데 네. 너무 두껍게 돼서 한 3-4년을 그렇게 그냥 지내다가 재수술을 다시 했어요. 그 저 아는 아이 중에는 이게 눈 밑에 요즘 그렇게 뭐 동안을 위해서 애교살이라서 넣었는데요. 그걸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눈 밑을 이렇게 보면 뭐가 자꾸 걸린다고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가는 경우가 있다고. 뭐 많은 사례들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도 나눴지만 오늘 법률 컨설팅의 사연을 주신 분도 이 성형 수술 이후 좀 힘든 상태를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예전부터 저는 어릴 적 사고로 인해 살짝 휘어진 콧등과 눈에 비해 너무 큰 쌍꺼풀이 콤플렉스였습니다. 콧등이 휜데다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서 환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 유명한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아, 걱정하실 건 없고요. 아, 일단 여기 콧대는 좀 있기 때문에 코는 세우실 필요 없고 이 콧등을 이렇게 바로 잡는 교정이 있어요. 이거를 하시고 그리고 눈은 여기 눈과 눈썹 사이에 살을 좀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쌍꺼풀을 살짝 만들면 아주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방은 좀 없으니까 지방 이식 수술을 좀 하면 아주 이뻐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아까 쌍꺼풀 그 절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것 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더 무서운데. 아, 절개를 해야지 좀 더 이렇게 안 풀리고 자연스러울 거예요. 근데 뭐 티가 좀 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절개를 하면은. 근데 예. 이렇게 하면 효과는 예. 확실하겠죠? 아 일단 저희 병원에서 이게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만족을 하셨는데 이게 다 사람들 이게 만족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도 저희 병원은 뭐 유명합니다. 잘한다고. 예. 아, 그럼 잘 되겠죠?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아, 상담을 받고 의사가 권하는 수술을 하기로 결심.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나도 콧등은 물론 그 눈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 나 어떤 것 같아? 아, 붓기가 덜 빠졌나 봐. 모르겠는데 아직 똑같아. 그래? 응. 어? 나 어떤 것 같아? 아, 야,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너 수술 망한 것 같다. 어? 야, 콧등도 똑같고 어. 이상해. 네 얼굴이 환한 것 같아. 앵그리버드 알지? 그거 같아. 그 정도야? 어. 병원에서는 개인적인 느낌일 뿐이라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제 콧등이 여전히 조금은 휘어져 있다고 하고 화난 인상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입니다. 거액의 돈을 들였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나더군요. 성형외과에 수술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성형수술 불만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부터 법률 컨설팅을 위한 모의법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의뢰해 주신 여자 측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저희 의뢰인은 단지 눈과 코를 성형했을 뿐입니다. 뭐 어떤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한 게 아니라 미용 성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저희 의뢰인의 특이 체질 문제는 없을 것인데도 이런 부작용, 어떤 수술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때 의사의 어떤 수술상의 어떤 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 의사가 본인의 어떤 수술상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원고의 수술 비용과 저희 의뢰인의 수술 비용과 그 수술로 인해서 전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뭐 배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의사 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수술 계약이나 이제 보통 말하면 이제 치료 위탁 계약은 이제 민법상 위임 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위임 계약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달라는 계약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면은 이제 그것으로서 자기 채무가 면해지는 계약인데요. 그 따라서 이제 자기가 뭐 그 의사가 수술을 했을 때 그 수술 자체에 과실이 있거나 실수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이걸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용 수술이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에 잘못이 있다거나 과실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고 단순하게 심리적인 이유, 그러니까 뭐 결과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유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법 해석을 한다면은 이제 많은 환자들이 다 아무런 이유 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걸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부작용과는 좀 다릅니다. 성형수술을 했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불만족이라 해서 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요게 의뢰해 주신 환자 측 변호사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의뢰인은 그 눈과 코를 성형하는데 그 수술 방법을 의사 선생님께서 뭐 설명은 해 주셨는데 저희 의뢰인이 원하는 수술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상의 수술 방법이 아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그 눈썹 거상술로 인한 불만족 관련한 판례입니다. 그 판례를 보면은 눈썹 거상술은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수술법이 아니고 그리고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이는 데 효과가 없는 수술인데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의사가 설명해서 그 환자가 자기가 원하는 수술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잃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하,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 의뢰인도 저희 의뢰인이 원하는 수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담당 의사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고는 저희 의뢰인은 미용적으로 눈과 코를 성형했는데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어떤 특이 체질이 있어서 수술이 잘못될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 측의 어떤 수술상의 어떤 과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진료상의 과실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술 비용뿐만 아니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변호사님 말이 맞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저 의사님만 의사 선생님 말만 듣고 천만 원을 자그마치 천만 원을 줬어요. 근데 주변에서 돌아오는 반응은 하기 전이 훨씬 나은데 눈이 왜 그래? 코가 왜 그래? 더 매서워졌어.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돈을 날렸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분명없이 물어봤어요. 이거 하고 나서 저 괜찮아지나요? 확신하나요? 100%라고. 아. 저희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들이 다 만족해서 나갔다고. 아하. 본인도 만족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모든 분이 만족하셨다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예. 비포 사진 깔까요? 무슨 소리예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 의사는 지금 사람... 이 정도 작품은요. 작품이다 예. 표현하시네요. 예. 저희 환자님 그 개그우먼 윤미숙 사진 딱 가고 오면서 네. 이렇게 해주세요. 전 정확히 똑같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원하시는 어딜 봐도 똑같다네요. 네. 개그우먼 윤미숙 씨라고 코미디 그렇다면 100% 예. 잘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분하고 똑같은데 저는 지금? 무조건 네. 저희 병원을 들렸던 환자들은 네. 100% 만족은 못했겠지만 99%까지 자신이 있었어요. 1%를 왜 내리나요? 어머 저 사람 만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주 그냥 만족 안 하시나요? 때... 지금 자신의 얼굴에 윤미숙 씨 함께 있는데 더 이쁘게 돼야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윤미숙 씨를 정말 닮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비포 사진 어떻게 제출할 수 없을까요? 근데 의사님이시니까 예. 누구처럼 해주세요. 이거 가져올 때 좀 난감하신 경우 많으시죠? 부담 많이 되죠. 네, 원래 비포... 좀 다르게 생기셨는데 그렇게 만든다는 게 쉽지 맛있어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네. 지금. 그리고 아까 아까부터 네. 사진을 자꾸 뭐 이전 사진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의사의 의무가 환자 보호하는 거 아닌가요? 저런 것도 저 위법 아닌가요? 이건 좀 위험 있는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의사 측 변호사의 또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고 쪽 그 주장 잘 들어봤는데요. 그 환자가 이제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입증을 해서 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진료상 과실까지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진료상 과실이 뭐 이름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그 환자분께서는 이제 추정을 주장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를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려면 그 환자분께서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나쁜 결과가 일어났다는 점, 뭐 그거는 이제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얼굴이 그걸 가지고 나쁜 결과라고 주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다른 원인이 여기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점까지 모두 환자분께서 입증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이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라는 점은 이제 그 전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판례 중에서 그 환자 그 대법원이 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주신 판례가 있는데요. 그 판례의 경우에는 그 의사가 환자의 수술 목적에 맞지 않는 수술 방법을 택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서 그러니까 이 환자가 원하는 거는 이 방법 이건데
이 수술 방법을 택한 거는 그렇다면 그거 수술 방법이 어떤 건지 설명 의무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라는 아하. 점에서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과 맞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제 그 의사분이 설명 의무를 모두 이행을 했고 다만 이제 결과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걸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 대법원 판례와는 약간 맞지 않고요. 그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인정을 했지만 1, 2심은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의사가 그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할 때도 이렇게 뭐 잠깐 뭐 찝는다고 하죠. 이렇게 찝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쭉 그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수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걸 선택할지는 의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 환자의 뭐 설명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의사에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자기가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할 재량에 있고 그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아니라면은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하든지는 이제 인정을 해줘야지. 네. 그래야지 이제 치료가 가능한 거죠. 이제 환자가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은 그걸 당연히 따라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수술실 안에서도 이제 의사의 재량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1, 2심에서는 그 의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대법원에 이제 또 다른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쌍꺼풀 수술을 계속 재수술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여자가 눈이 안 감기는 증상.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게 토안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눈이 안 감기는 증상이 나타나서 그 수술한 의사한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그러니까 이 토안 증상이 발생한 게 그 눈 둘레의 섬유 조직화를 근거로 해서 의사의 과실이 뭐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의사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그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가진 게 아니다라고 해서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에서 눈이 감기지 않을 정도가 되어도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뭐 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 갖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마다 생기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근육도 다르고 똑같은 수술 방식으로 똑같이 수술을 해도 그 사람마다 근육이랑 그 해박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겁니다. 네. 저는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까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저 병원을 찾아간 거고 저 원장님께서는 저한테 물론 이 얼굴을 보고 또 꼼꼼히 뜯어보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절개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했고 그거에 대한 확신의 뭐 그런 설명을 또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심지어.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고 그럼요. 그 그리고 확실히 절개를 해야 된다. 부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만약 그걸 해서 이렇게 된다면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그 천만을 들어가면서 그 유명한 병원까지 가가지고 다른 데 가보세요. 이 절반 가격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 이렇게 됐으면 거기를 갔겠지 여기를 가지 않았을 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쪽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기적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자꾸 아까부터 제 얼굴이 기적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소형 전문 의사한테 지금 자부심이 대단하신데요. 지금 그 기막힌 사건 모의 법정 진행하고 있는데 최종 변론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최종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의뢰인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사 담당 의사가 설명한 그 최적의 방법을 얻는 수술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술법을 설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수술법을 선택할 권리를 저희 의뢰인이 잃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위자료는 당연히 배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뭐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도 이 수술이 오히려 전보다 더 악화됐다 아니면 수술 효과가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더 전보다 악화됐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원고한테 어떤 수술상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고의 어떤 뭐 건강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원고가 뭐 어떤 특이 체질 이런 게 있어서 잘못됐다기보다는 뭐 의사가 수술상의 어떤 과실이 있다고 뭐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자료와 뭐 이미 지불한 수술 비용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피고 측 최종 변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최종 결론에서 말씀하시니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고에 수술상 과실을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 지금 그 시술상 과실은 전혀 없습니다. 수술상 과실을 입증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입증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 그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한다거나 해서 이제 수술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입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수술상 과실 외에 이제 뭐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 의뢰인께서는 환자가 원하는 게 코와 이제 눈매 교정술에 대해서 이제 그 방법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수술상 설명을 다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눈매 교정술 같은 경우도 쌍꺼풀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눈썹 이렇게 뭐 들어 올리는 수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지금 채택하신 그 원고 그 피고가 채택한 수술 방법은 그 대한의사협회라든가 이제 그런 관련 협회에다가 모두 자문을 구해봐도 이런 방법으로 시술을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지 여부는 그 의사인 그 피고의 재량,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그 과실은 전혀 없는 문제고요. 또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제 뭐 이미 들었던 치료비 같은 걸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정했을 때는 이제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날 위자료만 인정해주는 게 우리 대법원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최종 변론까지 들어봤는데요. 이게 그냥 수술이 아니라 성형 수술이라 좀 더 애매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법률 컨설팅에 의뢰를 해주신 우리 사연자분과 담당 의사 입장에서 연기를 해주신 미숙 씨, 기웅 씨. 이제 두 분의 연기에서 벗어나셔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미숙 씨. 정말 이렇게 원하는 거랑 너무 결과가 다르면 차라리 그 고통도 있고 또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맞아. 얼마나 불안하면서 기다리겠어요, 결과를. 그것들이 정말 되게 억울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제 그 입장에 몰입을 해서 생각을 해도 아무래도 그 성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여자가 모든 병원을 다녔을 거란 말이죠. 시간, 비용, 모든 부분에서 투자를 해서 한 건데, 그리고 그 의사 말만 믿고 한 건데,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모든 게 복합적일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병원에서 당연히 좀 리터치라든지 뭘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리터치 그 병원에서는 네. 네. 리터치를 이제 원래 요즘에는 그런 걸 내세우더라고요.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시 해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약간 그렇게 슬로건을 거는 데가 있나 봐요, 요즘에는. 근데 그것도 약간 좀 이상한 게 내가 마음에 안 든 곳인데 네. 다시 해준다고 해서 괜찮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제 뭐 좀 어떻게 손해배상금이라도 받아서 다른 데 가서 좀 이쁘게 다시 튜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용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시 또 해주겠다 그러면 정말 맡길 생각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 아까 판례 얘기해 주셨는데 김 변호사님 실제로 이런 네. 불만조건으로 손해배상 판결 받는 경우 어떤 공통점들이 있던가요? 네. 지금 보통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핵심 문제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네. 그 의사한테 수술상, 그 진료상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두 번째는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뭐 세 번째는 어떤 의사의 과실과 어떤 결과 사이에 손해 발생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문제의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설명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아까 황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자기가 다른 수술법 더 적당한 수술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잃고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받을 수 있고 수술 결과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돼서 뭐 자기가 얻은 뭐 수술 비용을 반환하라 이런 거는 안 되는데요. 만약에 설명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그 설명 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요 의무 위반과 동일시 될 정도라면은 그 경우에도 단순한 의자료 배상뿐만이 아니라 그 수술 결과로 입은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네. 뭐 확장해서 입증이 된다면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과관계 문제도 의료소송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솔직히 의료 전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명확하게 인과관계 손해 발생과 진료상의 과실상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한다는 게 사실상으로 힘들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인과관계를 입증을 완화해서 네. 어떤 그 의료상의 어떤 과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의사의 어떤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은 그 발생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이른 추정해서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 의사는 자기 어떤 수술 방법이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반대로 입증을 해야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황 변호사님이 반론하셨던 말씀처럼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김 변호사님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의 과실이나 이 설명 의무 위반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가 입증하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 측 변론을 많이 준비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 입장에서 의사 측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진료, 그러니까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제 민사소송을 많이 제기하는데요. 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기록, 소송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진료 기록 같은 걸 이렇게 보는 것 자체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의사가 과실을 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진료 기록부를 먼저 확보를 해서 진료 기록 감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진료 기록 감정 신청을 해서 그 진료 기록상 이렇게 시술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처치상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뭐 수술상 결과상 이게 어떤 처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든가 이런 걸 진료 기록 감정 신청을 해서 이제 관련 이제 뭐 대학병원이라든가 뭐 의사협회라든가 중재하는 기구 같은 데다가 이제 그걸 조회를 해서 다른 의사가 봤을 때 어떤 과실이 있는지를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장 큰 증거가 그 환자 자신의 신체입니다. 그 환자 자신의 신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크게 뭐 부작용이 났다던가 아니면 사망했다던가 아니면 뭐 얼굴이 어떻게 됐다던가 이런 거를 이제 그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체 감정 신청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체 감정 신청을 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노동 능력 상실이 됐다든가 하면은 뭐 의료 사고로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리를 뭐 못 쓰게 됐다거나 하면 노동 능력 상실률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신체 감정 신청을 해서 노동 능력 상실률을 이렇게 얼마 몇 퍼센트인지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체에 남아 있는 의사의 과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뱃속에서 뭐 거즈라든가 그런 뭐 수술 도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간혹 실수로.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신체 감정을 하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체 감정도 꼭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절차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시기를 놓치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출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거 같은 경우는 딱 그 초반에 하고 오래 그 감정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또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때도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사무장들하고 상담을 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그냥 사건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 진료 기록 같은 경우는 약간 외국어 같이 돼서 그거를 이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감정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뭐 자문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이렇게 맡기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황 변호사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복잡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한다 해도 김 변호사님이 성형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긴 한 건가요?
그 실제로 뭐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네. 입증이 된다면 승소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비대칭으로 수술이 됐다 내지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 이전과보다 좀 못생겨진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네, 좀 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만으로는 승소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컨대 뭐 수술을 이미 수술을 해서 부작용이 났는데 그 기존 그 상황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놓거나 입증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고 다시 재수술을 하거나 네네. 그렇게 하면 증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 재수술을 하더라도 그 전에 관련 뭐 사진을 찍어 놓거나 해서 뭐 소송을 진행해야지 뭐 승소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상담에서부터 시술을 받기까지 그리고 관리할 때 뭐 좀 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게 또 좀 있을까요? 수술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놓치지 말고 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뭐가 네, 있을까요? 그 보통 이제 상담 받으실 때요. 우리 의료 그 소송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상담 받으실 때 설명을 제대로 뭐 듣지 못하고 이거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서 상담 그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잘못돼가지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담을 할 때 설명 의무를 의사는 이제 당연히 제대로 이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분쟁이 많이 있어서요. 상담할 때 그 설명 의무 이행에 대해서 뭐 근데 상담 받으실 때 녹음하시는 분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수술 전 동의서를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술 맞아요. 동의서에 모두 다 서면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안 읽어보시고 그냥 사인을 하고 되는데 그걸 나중에는 이제 소송의 자료로 나옵니다. 설명 의무를 이렇게 이행을 하고 본인이 사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본인 책임이 되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래서 그 다 이제 뭐 모든 걸 녹취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 설명 의무 그 사인 동의서를 하실 때 다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건 뭐냐라고 꼼꼼하게 물어보시고 확인을 하는 게 당연히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이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거를 설명 동의서에 없는 내용을 만약에 그 다른 걸 설명을 하신다면은 거기에 네. 또 메모도 해놓으시고 동의서에. 아까 상담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견적이 견적 얼마나 왔어요? 그게 제일 궁금하셨군요. 예. 그래서 계속 예. 천천히 제가 의사가 된 것처럼 선생님한테 얘기하는데 계속 와 얼마가 나올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쌍꺼풀이 좀 두껍게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지금 너무 얇게 속쌍꺼풀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저는 이제 그 수술을 하면은 소세지가 된다고. 소세지? 눈이 아, 아까 제가 말한 그 제 친구 얘기처럼 그런 눈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약간 좀 두꺼워, 이렇게 눈두덩이가 약간 두꺼운데 그게 이렇게 두껍게 된다고. 그렇죠. 우리 둘 다 각자 클로저 받았습니다. 아, 네. 소세지 되는 것보단 지금이 낫다 해서 네, 포기하신 경우더라고요. 또 자진납세 하면 제가 또 있어. 아니 2년 전에 보톡스를 한번 맞았어요. 근데 그걸 뭘 자진납세를 하시니까 예. 보톡스까지? 근데 네. 그 제가 맞으려고 간 건 아니고 네. 어떤 분 의사 선생님이 조금 클로저 하신다. 의사 선생님이 아는 의사분이 계셔서 좀 원가만 바꿔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원가? 이런, 네. 얼마? 다 원가에 얼마. 시작합니다. 저렴하게 예, 한 것 예. 같아요. 잘 몰라 다른 시세를 모르니까. 네. 근데 되게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네. 너무 아팠는데 그만한 저는 얼굴에 손을 대면 안 되나 봐요. 너무 아팠는데 별로 주름이 펴진 걸 효과를 사실 못 봤어요. 그 뒤로는 50 넘으면 한번 받아볼까 이 생각만 들고 이제는 안 받겠다. 효과가 좋았으면 지금도 하고 계셨을 그럴 수 있는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고요. 예, 그 사실 아프죠. 저도 남 얘기하듯 하고 싶은데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자진납세. 자진납세. 아팠나요? 이러고 싶은데 예, 이러지 마시고. 예, 진짜 아팠어요. 아프더라고요. 예. 사연 주신 분의 경우는 전문가와 잘 상담하시면 손해배상 가능할 듯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술이라는 것에는 언제나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100%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사실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문제 마무리되시고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 사랑하시면서 법적인 어떤 조언이 필요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
유능한 변호사분들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ARS 이용하셔서 저희에게 문의하셔도 되는데 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는 저희가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바로 전화 주세요. 프랑스의 한 도시, 시청 앞으로 도착한 차량 한 대. 차에서 내린 건 하얀 웨딩드레스를 차려입은 여성이었다. 마중 나온 어머니는 물론 신부 둘러리를 맡은 친구들과 함께 기념 촬영까지 마친 그녀는 시청 복도로 향했다. 친지와 하객 30여 명이 참석한 상태로 시작된 결혼식. 그런데 신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누구 당황하는 사람 없이 신부 홀로 결혼식을 치러내고 곧바로 혼인신고까지 마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신부 홀로 진행한 결혼식,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숙 씨, 무슨 사연일까요? 저는 딱 듣자마자 감이 바로 왔어요. 아, 감이 왔군요, 또. 요즘에 또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기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필시, 국제결혼이다! 아하. 왜냐하면은 남편이 아프리카 오지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뭐 요즘에 또 그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만 통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네. 결혼식은 따로 하되 이렇게 혼자서 올린 게 아닐까. 비자가 때가. 발급이 안 됐구나. 그렇죠. 비자가 안 되고 일단은 네. 약간 이게 또 없으면 오기가 힘드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이제 그 영상통화로만 그런데도 부부로는 살고 싶다. 그렇죠. 해서 이게 대화가 너무 잘 통하니까 이 남자를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아프리카 저 오지 사람과 결혼을 했을 것이다. 제 생각에 가나쯤에 살 것 같아. 가나. 한 번쯤은 가나? 선배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촉이 좋으셨어요. 예. 황다현 변호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쳐다만 봐도 재밌는 얘기 해주실 것 같아. 여자들이 이제 만혼을 하시잖아요, 요즘에. 다들 서른 넘어서 결혼 이제 늦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비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또 웨딩 촬영은 하고 싶으시니까 20대에 가장 예쁠 때 그 웨딩드레스 입고 웨딩 촬영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남자친구 없이. 네. 슬픈 것 같은데? 진짜 슬픈데? 근데 이제 보통 보니까요, 그분들은 이제 또 그런 여자들끼리, 친구들끼리 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웨딩 촬영하기도 하고, 요즘 세태가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가? 또 이 생각도 드네요. 카페 같은 데 가면은요, 웨딩드레스 쫙 걸려있어요. 커피 맞아. 마시는 그 값으로 온갖 드레스를 입어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성행하는 게 요즘 세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황 변호사님 얘기하니까 제 친구가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 제가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고 싶다 이래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친구가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냥 혼자 가서 스튜디오 가서 입고 촬영해 이 얘기를 했어요. 좀 그 말을 듣고 얘가 네. 내 친구가 맞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속상한 얘기긴 한데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황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가 딱 떠올랐어요. 네. 많이 찍더라고요.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봤는데 이 결혼식이 2013년 프랑스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을 입질 앞두고 이 신랑 되실 분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근데 이 여자분이 혼자 사시면서 5년이 지났는데도 이 남자분을 잊지 못해서 사망한 남자와 결혼식을 올린 그런 사건이라고 아니 근데 합니다. 아까 혼인신고 그 신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이미 다른 사장으로 가셨는데? 이 프랑스 나폴레옹 시절에는 그 죽은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대통령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했다고 합니다. 전쟁 당시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이 젊은 죽은 남자를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여성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허가를 받으면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지어져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죽은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인데 이 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도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식 비용을 지불했던 이 계좌 증명 또 그리고 혼례식장에 그 입게 될 의상 그때 혼례 당시 입을
의상들 이런 것들에 법률 관계자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허락을 받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이런 결혼식들이 해마다 꽤 여러 회 치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와, 대박이다. 사실 뭐 이야기 나눌수록 결혼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결론이 지어지네요. 예. 그 저희 AR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사연들이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 한 가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용 씨 어떤 문제 준비하셨죠? 저희 집 방 한 칸을 작년에 월세를 내주었는데 4개월쯤 살고는 그 집을 나가서 14개월째 소식이 없습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내주고 싶어도 그 사람 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문을 또 잠가놓고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최근 그 사람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가 됐었는데 그 받은 사람이 자기는 의형제로 지내는 사람이라면서 그냥 그 문을 뜯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 말대로 제 임의대로 문을 뜯고 짐을 처분해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14개월째 소식 두절로 월세도 못 받고 있다는데 이거 문 뜯고 처분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아직 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만약에 무단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그 사연을 보시면은 이게 14개월째 연락 두절이라고 하고 또 임대차 그 차임을 못 받았다고 하시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민법은 임차인이 그 차임 연체액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신 후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연락이 됐다고는 하지만 뭐 친한 뭐 의형제 같은 네. 그 사람이기도 하고 결국은 그 세입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소송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 경우에는 그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세입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게 핵심인데요. 네. 일단 세입자의 주소지를 모르니까 지금 세입 건물 주소지로 피고 주소지로 해서 일단 송달을 하고요. 네. 당연히 피고가 거기에 안 사니까 송달이 불능이 될 거고 그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주소 보정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주소 보정. 네, 주소 보정을 부정 명령이 나오면 그 명령서를 동사무소에 가면은 그 사람의 어떤 주민등록 초본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근데 주민등록 초본을 받아서 그 사람이 새로운 주소지가 있으면 거기로 송달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행방불명 됐거나 어디 주민등록 이전을 안 해놓고 그대로 세입 건물을 이 주소지로 되어 있으면은 더 이상 그 피고 주소지를 모르니까 송달이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네.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소재지를 모를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그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상에 게시를 해서 피고한테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어지고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 판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승소 판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문을 뜯고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네. 그 안에 있는 세입자 소유의 물건들 그게 뭐 예컨대 정말 쓰레기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방적으로 그걸 처분하면 절도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법원 경매를 통해서 그거를 아무런 재산적 가치는 없지만 법원 경매를 통해서 그 집주인이 낙찰 받은 다음에 그거를 처분해야지만 합니다. 야, 이거 월세 꼬박꼬박 잘 내는 세입자 만난 것도 보기 싫듯한데 밀린 월세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밀린 월세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차임 그 연체액이 그 2기의 차임액이 달하면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 임대차 계약 해지와 동시에 밀린 월세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보증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까고 이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일단 그 짐을 꺼내시려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그 지인이란 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계약 해지와 또 월세에 대한 이야기를 꼭 전달하시고 통화 녹음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이 밀린 월세 청구와 함께 정리 절차를 밟아가시면 될 듯합니다.
아, 사연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풀어본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ARS 상담은 물론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언제나 편안하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 늘 남겨주시고 저희 최고의 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법률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직 여자만을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원!